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한가위 문화만큼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맘때면 유독 쓸쓸했던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특별한 차례상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고기 산 적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차례상에 과일 하나 올려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북에선 엄두도 못 냈던 일. 딸과 함께 넘어와 손주들 대학까지 보낼 만큼 시간이 흘렀어도 기름진 차례상 앞에선 매번 목이 턱턱 막힙니다. 눈물이 나더라고. 자기 고향 생각하니까. 북에 있을 때는 제사 지낼 감이 없었어. 제사 못 지낼 때만 했습니다. 소고기고 뭐고 없어서 있는 대로 가지고 어떤 때는 술만 가지고 제일 지낼 때만 해요. 떨어져 와가지고 부모님께 제사 쌈못 드리는데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차례제를 차려주셔서 정말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명절에 떠들썩하게 모일 가족도 마땅치 않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하루 참여자만 순식간에 60명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멀리 남한에서나마 좀 조상을 기리고 명절에 생기는 소외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에겐 지방 쓰는 법과 제기 같은 차례상 키트도 만들어 보냈습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시라고 이렇게 각종 전과 과일, 떡 같은 명절 음식도 보따리마다 잔뜩 챙겨 담았습니다. 강원도 내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960여 명. 차례상은 다를지언정 한가위 같은 달 보며 같은 명절 쇠는 마음만큼은 남북 모두 매한가지입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